박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 지난 시간 퀀텀 2 활용편입니다. 활용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퀀텀을 이제 깔고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뭘 할 것인가. 네. 이제 쉬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희망찬 예전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노래를 네. 그래서 피구왕통키를 한번 해보자 아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피구왕통키 우리의 기억에서는 그냥 단순한 다운 진행인 줄 알았는데 네. 저희가 중간에 오 야 이거 혹시 중간에 저거 7플랫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확인을 해본 결과 7플랫이 네. 있었고 네, 6도는 그렇죠. 마이너 아니고 네. 7이었고요. 네, 네. 굉장히 다채로운 코드 진행을 가지고 있는 노래였어요.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오늘 은총 씨와 함께 피구왕통키를 간단하게 받아보면서 네. 네, 오늘의 활용편 퀀텀 2 활용편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자, 네. 그러면 우리 템포부터 일단 잡아볼까요? 네, 뭐 템포는 뭐 아침해가 빛나는 110 정도일까요? 흥미 없는 바닷가 낡은 공. 자, 아유.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슴 지금 몇이에요? 지금 110인데 더 빨라요. 100, 한 130? 104? 내 가슴 속에 이거 몇이에요? 140입니다. 더 150으로 가죠. 네, 150 네. 정도로. 해가 빛나는. 네,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내 없는. 딴딴따라따라 빠바바 땡땡 아침 해가 빛나는. 아, 그 정도까지 가실 거예요? 내 없는 많은 걸. 뭐 이렇게 해야 네. 되겠네. 가볼까요? 네. 네. 빵단단단 빠바밤. 여러분들은 지금 이누 형님의 엄청난 핑거 드럼을 보고 계십니다. 세계 제1의 피구왕 여기까지 딴딴딴딴. 네. 네, 아주 좋네요. 자, 퀀타이징 했고요. 자, 이제 베이스를 한번 받아볼까요? 잠깐만요. 저 좀 들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 뭐 거의 지금 뭐 베이스보다 기타를 아니 피아노를 먼저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일단 그럴까요? 네, 왜냐 베이스만 맨 땅에 받으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로직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로.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 우리 이렇게 한 번씩 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우, 야! 훌륭해요. 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지금. 아,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네. 아주 훌륭해요. 그 미스터트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네네. 지금. 네네네. 뭐, 지금 약간. 헌타이지만 그 박자만 네. 마지막 거. 마지막에 지금, 잠깐 예, 버벅거린 것만. 네, 여기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요거였죠? 마지막에 그 두 마디만 새로 칠게요. 예스,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우리 그 프리도 한 마디밖에 안 줘요. 진짜 네. 야박하죠. 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네, 프리 두 마디씩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주셔야 돼요. 그럼 싸움 나죠? 와, 야 이거 서로 의상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녹음을.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서로 이제 네. 얼굴 안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좀 네. 뭔가 저 여러 가지 다른 플레이들을 하고 싶어도 틀릴까 봐.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저도 일단은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뭐, 네네. 일단 전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된지도 지금 네. 모르고 있어요. 두 번의 기회 정도. 네. 지금 너무 급조된 거라. 일단은 지금 섹션도 몰라요. 네, 오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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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죠. 네. 일단 너무 작아 베이스. 네, 그러네요. 네. 베이스 게인을 좀 올려야 되겠죠. 네, 이거 인풋 게인 어디서 올리죠? 인풋 게인을 아 이걸로 바꾸는 거지. 아, 네, 그렇죠. 뭐 어디지? 여기 1번이니까 이걸 올리면 아, 돼. 그죠? 해봐. 아, 아주 시원하게. 네, 좋아요. 지금 뭐야? 녹음하는 거 생각하느라고 얘가 네. 뭐 하면 올리고 뭐 하는 것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게 뭐 네, 여러분 전도 돼서 안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설정하시고요. 뭐 채널이겠죠. 네. 이제 그 채널별로 볼 해서 이걸로 네, 해주시면 이제 레벨링 됩니다. 2번 인풋, 3번, 4번, 5번. 네. 자, 우리는 지금 1번 인풋 1번이죠. 조정을 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 소스가 들어가는지 체크만 좀 할게요. 네. 어, 네, 좋아요. 아, 네, 파형 좋네요. 한 요 정도, 한 네. 25 정도로 인풋 받아놓고 네. 갈게요. 이거 기능을 지금 말씀해. 네, 네. 전설의 갑니다. 세션, 네. 저희 렉탐 세션. 네, 렉탐 세션. 한 번에서 두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는 네. 아주 야박한 레코딩. 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 네, 오. 중간에 2-5를 4-5로 치긴 했지만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저건 피아노에서 하나 올리는 걸로 네. 할게요. 일단은 좋아요. 제가 베이스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지금 치다가 중간에 손에 경련이 일어날 뻔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다른 플레이하기가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틀리지 않고 네. 두 번만에 무조건 두 번만에 끝을 내야 되는 해결을 거죠. 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내장 이펙터를 통해서 저희가 네네. 기타 녹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디오 인풋은 다시 똑같이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디오 FX 여기 누르시면은 로딩은 참 좋은 기능이 있어요. 앰프 디자이너. 그래서 앰프들을 막 글로시 뭐 이거 복수처럼 생겼죠. 네, 로직이라고 적혀있는 복수 앰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봐도 복수. 네, 누가 봐도 복수죠. 저는 이제 그래서 모던 브리티시 스타일 누가 봐도 마샬일 것 같은 마샬 앰프를 네. 누가 봐도 마샬인 로직 네, 앰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프리센스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잡아보고 그렇죠. 어, 톤 괜찮네요. 네, 네 마샬 로직이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톤 좋아요. 네, 뭐 일단 컴프레서 대충 그냥 일단. 네, 지금 계속 1번 인풋에 아까랑 비슷한 게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 두 트랙 받아가지고 양쪽으로 그렇죠. 더블링 하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갈게요. 네. 마지막 마지막만 수정하시죠. 네. 네. 여기만 수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직에 또 재밌는 기능이죠.
좋아요. 이 정도는 인정. 이 정도 번치는 네. 인정이죠. 네. 왜냐하면 로직은 참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알아서 편집해 주는 거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블링을 해서 네,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못 쳤죠 지금. 이제 이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네, 마지막 C만 네. 네, 똑같은 자리 수정하겠습니다. 네, 여기 찍으면 되는 거죠. 좋네요. 네. 자, 벌써... 이렇게 양쪽으로 백킹 트랙까지 해봤고요. 네. 네, 뭐 이렇게 좋네요.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레코딩 세션까지 쭉 해봤고요. 저희가 요 반주는 나중에 마이크 리뷰를 위해서 마이크, 마이크 리뷰 때 위해서. 보컬을 얹기 위해서 그렇죠. 네, 보컬 녹음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퀀텀 2를 통해서 여러 가지 레코딩을 또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퀀텀 1과 여러분들 같은 퀄리티의 악기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금 이제 뭐 설명을 드렸던 포인트에서 그 인풋이 4개가 필요하신 분들, 마이크 컨덴서 하나, 다이나믹 하나, 그리고 이 뭐 TT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렉형의 그렇죠. 이펙터들 스테레오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다 미리 그렇죠. 꽂아 꽂아주시고 네. 여기만 좀 이렇게 자주 그렇죠. 뭔가 바꿔야 되는 것들 뭐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뺐다 꼈다 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정말 귀찮죠. 네, 작업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이나믹 레인지 높은 하이엔드급의 사운드이면서 100만원 안 하는 가격대 맞습니다. 네, 해서 여러분들 그 이제 베이비페이스나 뭐 아폴로 요런 쪽 한 100만원 그 전후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구수를 생각하셔서 나는 무조건 뺐다 꼈다 하는 걸 귀찮아 할 거야 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퀀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퀀텀 톤을 리뷰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만들어 놓은 이 피광 통기 반주에다가 네. 뭐 어쿠스틱 기타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보컬과 뭐 일렉 솔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네. 얹으면서 다른 리뷰에다 또 적극적으로 네네네네. 반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퀀텀 톤 여기까지.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